나는 스쿨파이어 여러분 헌터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투망을 던져볼건데 투망을 바다가 아닌 민물에 던질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거예요. 투망은 민물이 불법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몇 지역만 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시가 전체적으로 낚시금지구역을 제외한 곳에서 투망이 가능한 곳인데 바로 충주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충주시로 가가지고 합법적으로 민물 투망을 한번 던져서 잡히는 녀석을 추배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은혜가 잠깐 외출했어요. 은혜가 요새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촬영하려고 하면은 막 표정 안 좋고 그렇거든요. 은혜 없을 때 지금 몰래 나갈게요 여러분. 몰래 와 깜짝이야. 어디가? 컨텐츠하러 갔다 올게. 잠깐. 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에 광고 받았습니다. 아 광고구나. 아니 근데 왜 맨날 너한테 광고가 들어오냐? 오늘 받은 광고는 바로 어반 콘크리트 회사의 외건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휴가철이라 뭐 캠핑, 낚시, 해루질 등등 많이들 다니시는데 이런 튼튼한 외건 있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외건이 얼마나 튼튼하냐? 고품질 탄소광 프레임을 사용하여 최대 200kg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짐을 싣고 편하게 끌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캠핑 갈 때 외건만 챙기면 의자는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의자로 변신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 여러분 낚시할 때 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외건에 짐을 다 싣고 와가지고 요거 바로 의자로 만들어서 플라이아가레 해가지고 낚시를 해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의자로 사용하거나 외건을 잠시 세워둘 때 브레이크를 걸어두면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어요. 야, 안 밀려. 무거워서 안 밀려요. 브레이크가 아주 튼튼하고. 너 누구야? 광고 천재. 자 그리고 여러분 광폭 타이어를 사용해 어떠한 지형에서도 이동하기 편합니다. 자 또한 원터치 접이식으로 1초 만에 접었다가 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반 콘크리트에서 고파이브 등께 할인가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자 기간은 오늘부터 28일까지 딱 7일간 우리 고파이브 분들께는 할인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본 가격이 25만 9천원입니다. 근데 25만 9천원이 살짝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인데 여기서 무려 50% 할인한 50%나? 12만 9천원! 심지어 무료 배송이라고 합니다! 무료 배송까지? 자 여러분 어반 콘크리트 접이식 의자 외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받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이거 타고 투망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경치 좋은 하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 하천 투망이 허가된 이 충주에서 한번 투망을 던져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민물고기를 투망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투망을 쳐야 되네. 혼자 치기 싫어요. 같이 쳐요. 레츠 고. 아 형님 갑자기 뭐 안녕하세요. 두손 제일 투망이요. 형님이 또 투망을 또 연습을 더 많이 하셨다 그래요. 또 기가 막힌 방법을 내가 릴스에서 보고 왔어. 릴스로 천만 뷰 나온 투망법이야. 됐다 끝났다 천만 뷰 나왔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망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투망이 그냥 던지면 원처럼 그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원을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연습. 그리고 참고로 이 바다 투망 같은 경우는 물고기가 들어오는 걸 보고 던집니다. 물고기를 보고 잡는 게 투망인데 민물 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물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던져서 저희가 잡아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수십 번을 오늘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까망이님이 천만 뷰 릴스를 보고 따라 하시나봅니다. 오 잡혔다. 있어. 뭐 있어. 맞지? 은색깔 뭐 봤어. 오 이거 잡혔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챙겨. 잡혔네. 야 이거 챙겨야죠 형님. 갈견이죠. 아 피레미다. 피레미? 자 피레미 같습니다. 피레미. 야, 얘는 연습이니까 놔주자. 이거 놔줬다가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에이 방생. 자 이거는 까망이님 원래 하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플라이어 그래. 오 훨씬 낫네. 이걸로 하자. 자 아까 타원으로 해서 두 마리 잡았는데 잘 쳐도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잡히는 게 1등이기 때문에 괜히 놔줬나? 롤롤롤롤 됐다. 제가 이번에 던져볼게요 형님. 오, 야 되네. 과연 잡혔을까요? 롯됐다 형님. 아까 그게 마지막인가? 아 괜찮아. 아까 그거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쪽으로 한번 쳐봅시다 형님. 저기 물살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관중이 많습니다. 까만 형님 낯가리인데.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낯가려서 그런 거라고 하십니다. 맞죠 형님? 어 맞아 맞아. 어 잡혔다. 어 뭐야? 어 두 마리네 두 마리. 피레미. 피레미 피레미. 이건 챙겨야 되죠 형님. 어, 이제 챙길 거예요. 이제 소중함을 알았네. 어, 한 마리 더. 보호종 아니죠? 보호종은 아니죠. 이거를 여기서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실이 나죠 여러분. 이 피레미만 챙겨볼게요. 자 다시 한번 도전. 오 과연 잡았을까요? 있다. 오 있다. 저 지금 한 마리 잡았어요. 어디? 다 들게요. 저기도 지금 투마콘 한 분이 계십니다. 다른 포인트 이동했는데 이 앞쪽 보시면은 여울이 굉장히 뜹니다. 자 여울 쪽으로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세. 이야. 나 진짜 피레미랑 잡고 싶다. 잡혔어요? 아... 저 아저씨가 다 털어갔네. 저 아저씨가 다 털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투망 치시는 분이 자 요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살려놨습니다. 자 구경만 할게요. 자 보시면은 와 실력자셔. 자 투망 잘 치시는 분들은 샤라라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큰 원이 공중에서 만들어주면서 콩 때리니까 아마 얘네들이 많이 좀 도망가는 것 같아요. 형님 쏘가리 잡아주세요. 자 쏘가리가 요런 여울에 물 흐르는 곳에도 많이 삽니다. 진짜 운 좋으면 잡을 수 있다 그래요. 플라이어 그래 나이스. 이야 잘한다 형님. 있어요? 진짜 있어요? 어디? 내가 우와 뭐야 뭐야 많아. 엄청 많아. 다슈리야 다슈리. 다른 것도 있어. 오야 얘 뭐야? 은어 형님. 오 은어다. 은어죠. 은어 아, 은어 아, 은어. 야 은어 정말. 아, 미쳤다. 야. 자 여러분 요게 피레미입니다. 피레미 저희가 처음에 잡았던 그 피레미. 네. 자 요것도 먹어도 되고요. 자 이게 은어인데 자 지금 딱 봐도 다르게 생겼죠. 아가리가 얘는 연어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박향이 난다 그래서 저랑 까마님이랑 얘 전에 올렸는데 형님 그거 조회수 100만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고생했잖아요. 맞아.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어때요? 근데 여기는 안 난다? 안 나지? 오! 여기는 그냥 비린내가 나는데요? 그치? 자 은어 나이스 은어 진짜. 오. 형님! 은어 이씨! 내가 잠다 했다. 와 대박. 자 보여주세요. 형이 여기서 좀 몰아줄게. 오케이. 오! 오! 아 시원해. 아 시원해. 괜찮아요. 와 그래. 시원해. 원래 아, 들어가려고 형이랑 살리는 게 대박이야. 어. 일단 던지고 재현해 볼게요. 잡혔어. 야 잡혔다. 야 뭐가 많이 뛰는데? 아 무릎 아파 씨. 고기를 보기 전에 이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냐면 제가 까마님이랑 몇 년을 같이 찍고 이게 동동로 하면서 아 형님이 이렇게 초절하게 넘어진 걸 처음 봤어요. 왜냐면 형님이 중심 감각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방금 카메라를 두 개를 들고 이렇게 찍고 계시다가 오 했는데 보니까 여기까지 잠겨있고 카메라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아 치욕적이야. 안 다치셨어 근데? 아, 안 다쳤어. 젖는 건 없어요? 없어. 아 다행이다. 다 빼나가. 젖었는데요. 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느껴지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왜 만지고 깔짝 놀란 거 봤어? 뭐 이랬잖아. 은어 필인데? 어 은어다. 은어다. 야, 야 너도 해내는구나. 자, 여러분 제가 잡은 은어입니다. 은어. 까마님은 제가 잡은 것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치신다고 합니다. 플라이어 그래. 나이스. 너무 좋은데 형님? 오 나는 많다고? 오 걸려 있다. 위에 아예 걸려 있어요 여러분. 우와. 우와. 아이 조심하세요 형님. 형님 몇 마리야? 10마리. 10마리? 1-P 루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죽고 은어. 고기 잡았어요. 저 잡았습니다. 우와. 은어도 잡으셨네요. 우와 은어 진짜 은어. 크다. 자 많이 잡으세요. 그때 우리 초라해. 은어 한 마리만 주시면 안 돼. 6마리? 10마리는 형님 과장이었군요. 거짓말은 안 하지만 과장이시죠. 까마님 명언 있습니다. 거짓말은 안 하지만 과장을 많이 해요. 근데 과장이 거짓말보다 심할 때가 있어요. 진짜 저번에 어떻게 하냐면 야 이만한 거 잡았어 이만한 거 해삼이 이만해 하고 딱 꺼내왔는데 손가락에 끼고 나오더라고. 너도 약간 과장한다. 소장하네 소장. 과장 말고 소장. 성훈아 편집해 이거. 형님이 끝까지 설명한 것마저 편집해. 죄송해요 형님. 저희 아까 그만한 은어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크다. 와서 잡았을 때 저만한 거 잡았어. 아 그래요? 그건 훨씬 컸어. 아 컸어요? 어. 자 여러분 과장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야. 아니야 왜? 내 영상에 와서 보면 있어 진짜 그만한 거. 아 진짜 진짜 은어를 아, 재미없게 하려고? 설마 재미없게 하려고? 네 없죠. 다시 다섯 마리 잡힐 때까지. 은혜 오늘 못 들어간대. 좀 전에 저기 위에서 현지인분들한테 물고기가 진짜 많은 포인트가 있다 거기 투망을 쳐도 된다 해가지고 거길로 이동을 해볼게요. 형님 마지막으로 한번 치고요. 어 돌고기네. 형님 제 거 있었네요. 자 정리하다가 지금 제 거 나왔는데 이거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돌고기. 이게 돌고기라고 하는데 자 요렇게 좀 삐죽해가지고요 돌 밑에 주로 이제 숨어있다고 해서 돌고기라고 합니다. 자 형님 마지막으로 치신답니다. 플라이어 그래.
망했습니다. 야, 뭐 있나 보다. 어, 있다. 오, 많다. 은어, 어, 야, 뭐야? 돌고기다. 아니, 진짜예요? 거짓말. 진짜로? 어, 돌고기네? 오, 어, 쏘가리. 진짜 쏘가리에 미쳤어. 야, 형님. 아, 와, 미쳤어. 야, 이 쏘가리 금지체장이 18cm가 그러잖아요. 얘는 아, 딱 봐도 금지체장이에요. 17, 18 좀 너무 턱걸이라서 얘는 방생하도록 했어요. 형님, 처음이에요? 투망으로 쏘가리 잡은 거? 어, 처음. 와, 개쫀다. 야. 이야. 투망 쏘가리, 진짜 이거. 자, 얘는 점액이 마르기 전에 빨리 방생을 해줄게요. 조심히 가. 자,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로 왔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지자체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저쪽은 업 구역이라서 저쪽으로 하면 안 되고, 요쪽은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망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예요, 형님 이거? 야, 이렇게 큰 홀딩에 처음 봤어. 와, 진짜 크죠? 오, 살아있다. 살아있어. 움직이잖아. 살려. 영물. 다 가라. 돌인 척해. 자, 제가 저 펄조개를 옛날에 먹어봤었는데, 저 녀석을 일반적으로 조개구이처럼 먹으면 정말 타이어만큼 튀겨가지고 맛이 없다 그랬는데, 제가 조개스프 했을 때는 맛있었습니다. 근데 먹지 말고 사드세요, 그냥. 저거 잡는 거 개막노동. 형님, 여기 어때요? 애들이 여울을 거꾸로 타는 습성이 있어요, 고기들이. 그래서 여기 여울로 내려가는 길이니까, 여기 앞에 쳐보는 거 어떠세요? 장타 치세요, 장타. 플라이어 그래. 나이스. 제발 리발 있어? 우와, 은어예요? 은어 개커. 은어 맞지 형님의 은어 실력과 맞지? 저의 초이스가 아 지렸습니다. 아니 야. 형님 은어 크기 봐요. 육봉 은어. 우와 미쳤습니다. 와. 진짜. 자, 요거 키 들어가라. 요게 이제 모래무지라고 하는 건데, 모래무지만 따로 모아서 막 팔아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쉽지 않아가지고 잡어 취급을 당합니다. 근데 잡어 치고는 살도 땅땅하고 진짜 맛있어요. 이거 뭐예요? 납자루인가?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형님? 아, 요건 놔줄게요. 제가 제 촉으로 PK 보겠습니다. 저기 100방 확실합니다, 형님. 플라이어 그래. 나이스. 야, 이거 형님 왜 무조건 있어요, 형님? 오, 뭐야, 하나 있다. 오, 뭐야? 자, 여러분, 또 새로운 어종 나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누치. 아, 새로 나왔습니다. 잠깐만, 이게 누치인지 참마자인지 봐야 돼요. 어부님, 영통 걸어보자. 자, 여러분, 어부님한테 전화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부님이 통화 중이셔가지고요. 차단된 거 아니고? 갑자기 상처받았는데요. 어부님, 죄송합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부님, 이제 통화되면은 어부님한테 이게 누치인지 참마자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은어나 쏘가리 한 마리 더 나와라. 멀리, 플라이어 가네. 나이스. 야, 진짜 우리 늘었다. 어? 전화 왔어요, 어부님. 어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어볼 게 있습니다. 루치인지 참마자인지 하는 걸 잡았는데, 요거 동정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아, 바로 앉아. 이거 뭔가요? 루치요. 100% 루치. 왜 루치예요? 알겠습니다, 어부님. 감사합니다. 곰팡이 분들한테 한마디만 부탁드려요. 곰팡이! 조만간 봬요, 어부님. 자, 여러분, 포인트를 다리 밑으로 살짝 옮겼습니다. 저 멀리 꺼져. 와, 역대급이다. 형님, 갈수록 늘어요 이게. 걸렸다고? 자, 이렇게 걸렸을 때는, 낚싯대도 걸렸을 때는 좌우로 가가지고 이렇게 빼보거든요. 오, 뱀. 오, 조심. 유혈무기. 우와, 뱀 헤엄친 거 보세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유혈무기라고 해서 가끔 깊숙이 물리면 독이 있습니다. 독을 두꺼비 같은 거 먹고 축적시키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안 찢어진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찢어졌네요, 형님. 그냥 쳐보자, 어쩔 수 없다.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나대 딱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와서 해 지고 나서 다시 한번 치고 족대지까지 한번 해볼게요. 플라이어네. 야, 이거는 밥 먹고 와서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밤이 돼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자, 투망을 먼저 좀 치고 그 다음에 족대를 칠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투망을 아까 찢어서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야간 투망이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이제 뭐가 나올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형님, 야간 투망 쳤다. 플라이어 가래. 나이스. 자, 과연 첫 투망 세빈 투망 개시 있어요? 오, 아까 그거다. 빨간 눈 각시붕어라고 까마귀님이 방금 지었는데, 아, 또 있다. 저 뭐예요? 아, 이거 참마자. 이거 참마자 같아. 여러분, 참마자. 봤을 때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확실히 좀 다릅니다. 자, 요거 참마자. 참마자 맛있어요. 키. 그리고 빨간 눈 각시붕어. 자, 요렇게는 또 방생해 줄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커다란 거미 한 마리가 있는데, 얘가 물가에서 왜 이러고 있냐면은,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는 고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사냥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순하고 귀엽고 뭔가 예쁘게 생겼어요. 엉덩이 치면 날아가요. 조심히 가. 물 마셔. 자, 보여줘. 야, 뭐야? 어, 뭔가 있어 보여. 잘 치네. 어, 그쪽 손으로 치는 거. 아, 또 참마자 새끼 하나 있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뭐 엄청 심하게 박혔는데 지금? 아, 뭐 쏘였는데. 아, 너무 아픈데? 벌 같은데 쏘였다. 야, 붓는다. 아, 너무 아파요. 쏘인 거죠? 그러네. 와, 너무 뭐야, 아픈데? 뭐야? 이게 말이 돼요, 갑자기? 한순간에? 계속 아파? 아픔을 얼굴로 표현해봐.
하고 있네. 뭐. 이게 그 수소곤충 중에 송장 헤엄치기라는 녀석이 있어요. 뒤로 해가지고 걷는 아주 로카싱이 있는데 걔가 쏜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뭐가 쐈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지. 형님 갑자기 너무 더운데요? 원래 더워. 원래 그런 거죠. 돼지라면.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형님 족돼지랄까요? 가만히 형 주 종목이 족대입니다. 아 잡았다고 봐야지. 더 그냥 쳐볼까요? 한국에서 할 때 뭐 벌레 쏘이거나 그런 거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쏘였어요 진짜. 와 그러지. 야 이거 새끼랑 빨간 놈 각시붕어 납자루인가? 납자루인가 보다. 자 얘 다 방생할게요. 자 샘물류 입고 왔습니다. 샘물류 입고 자 여기서 천천히 자 몇 마리가 잡힐지. 우와 야 이거 챙길 거 있겠다. 자 이 피레미들 다 챙길까요 형님? 자 피레미들 다 챙길게요. 새로운 포인트 왔는데 물살이 너무 셉니다. 보이시죠? 형 여기 대물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자 어 새우 개코 새우 두 마리 저거 챙기죠. 아 근데 포 하나 했다. 포 하나 했으니까 방생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 딱 한 번만 치고 오늘 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갈게요. 유조임이니까 천천히 아주 깔끔하게. 자 됐어요 형님 마지막. 희한한 것들 많이 저게 뭐예요? 자 이상한 알겠는데. 아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종 조가입니다. 많이 잡았습니다. 이거 은어 보세요. 이야. 자 여기서 이제 까마귀님이 안 드신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다 가져가서 한번 골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엄지손가락 커졌네. 아 많이 부었네. 좀 붓긴 했죠.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뭔지 알아야 다음에도 조심하는데 뭔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혹시 이런 증상이 뭐에서 이렇게 됐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여러분. 라삭라삭. 너 진짜 그런 거 좀 하지 마. 시작할 때 왜 곰팡이들 가져가려고 그러냐고. 강아지. 웃겨. 어이없네. 안녕하세요. 뭔데? 은혜 쇼. 내 걸로 바꿨잖아 이 채널. 맞아 해봐. 은혜 쇼 해봐. 여기 카메라 보고 해봐. 아 카메라 싫어 보고. 안 할래. 이게 여러분 은혜가 제 채널을 못 먹는 이유입니다. 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전 지금 카메라에 대고 벌써 이렇게 빠르게 말하고 있는데 고양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합법적인 민물투망으로 귀하고 귀하다는 은어와 피레미 종류들을 잡아왔습니다. 이 은어로 말할 것 같으면 옛날에 수라상에도 올라갔죠. 은어로 굉장히 귀한 물고기래. 두상더와 왜 안 해 끝까지 드십시오. 자 근데 이 녀석을 보통 이제 시즌별로 낚시로만 딱 잡는데 낚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먹이를 던져 잡는 낚시는 은어 새끼들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은어가 새끼 때만 날파리 같은 거를 먹다가 점차 크게 되면은 이끼를 갉아먹기 시작해가지고 낚시 미끼로 잡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커지면 어떻게 잡냐, 살아있는 은어를 한 마리 훌치기 바늘에 낍니다. 그리고 얘를 그냥 흘려보내요. 그러면 이 은어의 습성이 뭐냐면은 자기 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구역에 있다가 다른 물고기가 온다 그럼 그걸 공격하러 나갔다가 훌치기 바늘에 걸려서 올라옵니다. 이게 은어 낚시거든요. 근데 이 은어 낚시를 하면은 제가 영상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아저씨들 다 이혼했네. 죄송합니다. 이건 비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은어와 요 피레미 종류들로 오늘 뭘 만들어 먹어볼 거냐. 오늘 요리를 한 다음에 은혜랑 앞에 나가가지고 약간 캠핑식으로 해서 부부 캠핑 느낌을 좀 살려가지고 먹어보고 싶거든요. 자 근데 캠핑 요리하면 그래도 좀 간단한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피레미 같은 경우는 그냥 뼈채로 먹을 수 있도록 도리뱅뱅을 해서 먹을 거고, 자 이 은어는 전분가루에 살짝 묻혀가지고 아주 고온에서 오랫동안 튀겨가지고 뼈채로 씹어 먹을 수 있게. 타임 살짝 묻혀가지고 왜 이렇게 했어? 그 내가 원래 하는 내가 손 원래 많이 살짝 묻혀 아니 링크에 따라 어떻게 따라? 살짝 내 그렇게 녹 같았어? 어. 근데 내가 여기서 봐봐 전분가루를 살짝 묻혀가지고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튀겨보시죠. 좋다 깔끔하니. 아니 씨, 진짜로? 이것보다는 자 여러분 전분가루를 살짝 묻혀가지고 눈이 왜 자 여러분 이 피레미들은 다 내장 손질을 했어요. 했고 요 한 마리만 안 했습니다. 자 왜 한 마리만 안 했냐, 제가 또 자랑할 게 있습니다. 민물고기 손질을 제가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민물고기 손질 내장 까는 거 몇 초면 될 것 같아요? 1초? 맞습니다. 정답 진짜요. 1초면은 깝니다. 해봐. 시작. 1 끝. 끝. 네가 왜 끝하는? 민물고기 손질은 그냥 깊게 드러낸 다음에 내장을 착 긁으면 돼요. 자 이러면 민물고기 손질 끝입니다. 은혜는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0.38 정도? 들어와. 자 김혜은 선수 과연 했던 말에 책임을 지실 수 있을지. 0.38초? 아. 시작! 끝! 오! 진짜 아 진짜 표정 괴롭겠네 진짜로. 아 개 거만해가지고. 안에 봐봐 없죠? 오 꺼져 이제 살짝.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 은어들만 다 손질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삭.
따사.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손질이 완료됐으면 도리뱅뱅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 티! 자, 그리고 이 레미들을, 자, 은혜야 그럼 이거 한번 오랜만에 맞춰보자.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긴 다 똑같은 종류예요. 근데 얘 혼자 달라요. 야, 얘 이름 뭐지? 하나 둘 셋 망둥어. 민물에서 가져왔다. 민물에서 망둥. 망둥어랑 망둥이랑 비슷한 맥락이야. 망둥어랑 여러분 비슷하게 생겼어요. 모르는 사람 보면 망둥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너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 얼음치. 얼음치는 천연기 눈물이나 가져오면 롯데. 그러면은 모래지기. 맞지? 모래 무지. 뭐 질 건데? 뭐 질 건데? 자, 요 모래 무지는 한 마리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맞네. 뭐? 맞네. 모래 무지. 그니까. 모래 넣. 넌... 그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잖아. 뭘 말하려고.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야. 모래. 욕해서 미안한데. 이게 맞춘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 모래 무지랑 모래 지기랑 같은 게. 자, 일단 식용유를 원래 부어줘야 돼. 붓기 전에 이 도리뱅뱅이 식용유를 부으면은 식용유 때문에 얘네가 떠가지고 이 동그란 모양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불 먼저 해줘야 됩니다. 자, 바로 띠디디딩.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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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깠다고. 아니야, 너 원래 이렇게 자신 있지 않아. 기다려. 아, 진짜. 깨어나라, 흥룡. 자, 다시 가네요, 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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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5만 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이 녀석들을 식용유 없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가열을 하면은 얘네가 붙습니다. 자, 이게 딱 붙었을 때 이 식용유를 부어줘야 됩니다. 자, 우선 녀석들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냐? 요거를 한 바퀴 돌려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아씨. 옛날에 차력쇼 했거든. 자, 무려 20년 만에 돌아온 허드팡이 차력쇼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차력쇼 도리뱅뱅 공중회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너 왜 계속 혀 짧은 됐더라고 하고 알겠더라고 하고 손들 했더라고 해? 원래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 맞다 맞다 깜빡했다. 다 붙었으면 디종류 탈딱 부어줍니다. 던던던던던던던던던 다 이렇게 붙었으면 요거들 뼈까지 집어먹을 수 있게 계속 그냥 뚝 끝까지 튀겨줍니다. 그건 숨을 참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여기서 얘가 거의 타기 직전까지 해가지고 아주 바싹하게 먹는 게 도리뱅뱅입니다. 자, 이 도리뱅뱅이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끝이 아니라 양념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로추가루, 설탕! 고추장을 안 넣고 고춧가루만 넣는 거야? 고추장과 고춧가루의 차이를 아시느냐? 아시느냐? 이게 상황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엄청 큰 존댓말이 나오거나 반말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 되더라고. 고추장과 고춧가루의 차이를 아시느냐? 고추장은 정성을 들여 오랫동안 깊은 굴 속에 잡아놓고 만든 게 고추장이다. 고춧가루는 고추를 넓은 곳에 펴서 햇빛에 365일 말린 후 왕망이로 두들겨서 말린 것이 고춧가루다. 두 개 다 정성이 들어가 있는 공통점이 있지만 빨리 꺼내 여보. 뭐해, 고춧가루 거기 있는데. 고추장. 아, 장모님만 만들어준 정성을 들인 고추장 있는 줄 알았다. 아... 물론 태양초도 너무 좋다. 하지만 장모님께 좀 실망했다. 엄마 만든 거 없어서? 그렇다. 어머니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것이냐? 너희 어머니는 만들어주시지 않나. 스미마생. 자, 로추장 롤리로랑. 짜아, 김은혜 새벽 3시에 끼는 설사 방귀 소리 같군. 은혜가 이렇게 웃는 것은 왜 웃는 것인지 아시느냐? 진짜이기 때문에 웃는 것이느리라. 못하다. 다짐만 해. 어딨어? 너 내가 찾으면 얼마 줄래? 빨리 말해. 그래야 찾지. 10만원. 10만원! 말로만 거기 숨겨두고 스킬 가면 어떡하라는 거야? 와씨. 여러분 방금 했던 제가 르발로마라고 한 거는 나랑 은혜 애정 표현이었음을. 아니? 웃어야 나락하지 않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비벼주면은 사실 맛이 없을 수 없는 양념장이기 때문에 한번 찍어서 먹을게요. 맛이 없네. 아, 맛있는데 내가 아까 막 살짝 이런 리액션 하면은 너가 좀 거부감 느낄까 봐 그래서 안 한 거야. 사실 너도 내가 이렇게 되게 점잖게 얘기하잖아. 너도 별로 안 좋아할걸? 그렇지 않아? 나 항상마다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점잖게 얘기하면 너도 안 좋아할 거야. 심심해할 거야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만 하니까 난 심심하잖아. 평소에는 내가 말 더 많고 알지? 평소에 너가 말이 많지만 너가 말을 계속 저니까 내가 못 알아듣잖아.
아, 자주 상해. 자, 이렇게 양양자까지 됐으면 양양 까까고 이게 짜증나는 게 뭐잖아? 나도 솔직히 말을 많이 하니까 많이 절잖아. 저런데 내가 너가 저는 거를 지목하자마자 내가 방금 바로 전 거잖아. 나 이때 내 속마음에서 자존심이 너무 나도 상해. 그래서 너한테 절대 절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말할 때가 있어. 싸 터졌다. 터졌습니다 여러분. 은혜 터졌습니다. 이런 날은 제가 잠을 참 잘 자요. 자, 얘 잠깐 옆으로 이사해 줄게요. 자, 이제 은혜를 튀김기에다가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튀김기 깽. 여기 한번 보고 예쁘게 해줘. 예쁘게 못하겠어. 그냥 예쁜데 그냥 하면 돼. 깽. 자, 기름을 다시 한번 부어주고. 못하네. 같이 하자 그럼. 오오오오오오 5만 볼트. 오, 멋있다. 진짜? 진짜로? 뭔가 어디 힙한 노래 같았어. 그 약간 훅 부분? 아, 나 다시 못할 것 같은데. 방금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 다시 못할 것 같은 자신감이 갑자기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그럼 안 나올걸? 5만 볼트. 오, 멋있어. 진짜? 야, 이거 그냥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갖다 붙여넣기 한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새로운 영상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터졌다. 은혜 터졌어요. 은혜 터졌어. 어, 근데 맴돌아. 아, 진짜로?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유행어로 만들 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5만 가능할 것 같아. 약간 5만 볼트가 조금 귀에 꽂히네. 자, 그러면은 랜덤으로 눈 감고 해볼게요. 뭐 눈 감고 한다. 7만 볼트. 봐봐, 5가. 아, 5가 조금 더 살긴 하네. 그지? 아, 씨, 편집이야. 와, 올렸다, 올렸어, 여러분. 올렸습니다, 여러분. 5만 볼트, 볼트. 그, 새로운 캐릭터를 한번 해보자. 5만 볼트. 근데 이걸로 말해야 맞춰줘. 감자 전분. 아, 소름 돋았어. 진짜 소름 돋았어. 아, 죄송해요 여러분. 저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죽여 저러 할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 못해요. 감자 점. 자, 여러분, 감자 전분을 자 이렇게 털어주고 은어를 여기 전분가루에 이 속을 묻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야, 이 왕건이가 들어가냐 이거야. 들어가. 자, 이게 여기서 관건이 뭐냐면은 약한 불로 오랫동안 바삭하게 튀겨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타지 않고 뼈까지 씹어먹을 수 있는 상태로 안쪽까지 튀겨지기 때문이죠. 아니지, 너가 병이 안 걸리려고 그런 거겠지. 나는 병 걸려도 돼. 나는 너랑 라온이면 건강하면 돼. 내가 이거 먹다가 병 걸려가지고 내 생명범 타서 너희 둘이 잘 살 수 있다면은 난 그거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구충제나 먹어. 난 구충제 안 먹어. 그건 남자 아니야. 구충제 안 먹고 그 기생충도 소화시키는 게 남자야. 알겠지? 갑자기 점점 바뀌어지고 이거. 어때? 새 캐릭터인데. 이상해. 이상해? 너무 좋은 칭찬이야. 왜? 이상해야 돼. 아니, 비호감이야. 아, 비호감이야. 그럼 절대 안 돼. 어떤 그 나한테 한번 시보를 줘봐. 그냥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약간 귀여운. 동만누? 아니, 귀여움을 뺄게. 던져봐. 만화 캐릭터 같은. 인소 주인공? 해봐. 땡. 아니 얼굴 어쩔 수. 아니 얼굴 어쩔 수 없잖아. 얼굴 말고 그냥 제스처나 분위기를 보라고. 달라. 밥은 사 먹어. 커피 다 왔어? 너 이거 말고 밥은 커피 사오라 그랬잖아. 양아치야? 인소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양아치랑 로맨스의 사이 아니야? 근데 다방. 야, 이제 터졌구나. 이제 터졌구나. 50대 아저씨 양아치라고. 다시 해. 50대? 아니, 20대 해줘야지. 무슨 50대요. 아, 20대? 어. 아, 20대 좀 힘들어. 아, 10대. 10대? 약간 그 고딩. 아, 어. 기다려봐. 아, 무슨. 안 늦었지, 나. 안 늦었지 지금. 너 인소를 포기한 거야? 주인공이 어떤 성격인데? 드라마 동백꽃 필무렵의 강하늘 같은 그런. 나 안 늦었지. 아, 버스 온다. 뛰자. 너에게 난 해준냐고 널. 아니. 어디 왜 늦었지? 아름다운. 아니, 어머. 주워 빨리 와. 내가 원하는 인소 주인공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럼 뭔데? 약간 내 남친은 일등장 같은 거. 아, 너 약간 양아 좋아했구나. 그거는 문덕호 캡장 김상만 나와. 문덕호 캡장 김상만. 문덕호 캡장 김상만 나와. 너야? 김상만? 문덕호 캡장 김상만 너야?
너야! 문놓고 개장한 김상만 너야고! 아... 진짜로... 은혜 울었습니다 여러분. 너 울었지? 여기 보고 확실하게 말해. 울었습니다. 그렇지, 저 오늘 잠을 잘 잡니다. 난 너만 웃기면 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시간이 빨리 가서 다 익었을 겁니다. 자 우선 도리뱅뱅은 지금 다 된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기름을 좀 빼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빼줬으면은 위에다가 자 이 소스를 이런 식으로 발라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도리뱅뱅 완성!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이야 다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은어 통튀김과 비레함의 도리뱅뱅이 완성됐습니다. 자 나가가지고 은혜야 캠핑 한번 하자. 자 여러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만아 너 일로 올래? 일로 와. 야 이거 상마이가 앵간하면 바로 안 앉거든요. 자 근데 이 외관이 방석도 있고 푹신푹신해가지고 상마이가 바로 앉고 엎드리고 하네요. 너 누구야? 나? 광고 천재야. 허드만 절었다. 절었어. 끝났어. 어, 그럼 너가 광고해봐. 야 상마아 너 원래 이런 데 안 앉잖아. 여기가 이렇게 편해? 너 누구야? 나? 광고 천재 기우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광고 받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먹자, 먹어보자. 도리뱅뱅 먼저 먹을래? 너 무서워. 아니야, 너 저번에 먹었었어. 뼈가 맛있게. 많아서. 뼈가 많이 보이는데 얘를 엄청 오래 튀겼기 때문에 이 뼈는 그냥 바스라질 거예요. 졸업 졸업! 그냥 너무 맛있지 않아, 은혜야? 와 진짜 맛있어. 이거 양념장 잘했다. 나? 어. 양념 천재 헌터빵! 내가 할 때도 너가 리액션 해줘야 내가 창피하지 않잖아. 다시 한다. 야 근데 이거 양념장이 너무 맛있지 않아? 응. 나 양념 천재 헌터팡. 우와 알로마. 자 은어 이거 먹어봐. 내가 가시가 엄청 연해. 가시 다 필요 없어. 그냥 아무 간을 안 했어요. 초배를. 괜찮지? 응. 이게 왜 수라상에 올라갔냐면은 맛있어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양가도 굉장히 풍부한 물고기로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물이야? 물 인간이야? 응? 여보 너 회사 나 싫어하더라? 왜? 아 여보 진짜 싫어. 무슨 수위통 괴물 취급하고 있어. 수위통 괴물이었으면 너 지금 액체야. 그럼 나 네 몸으로 들어갔어. 이 나처럼 해. 싫어. 너처럼 X같이 되겠어. 있잖아 보통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등 돌려도 와이퍼만 내 편인데 세상 사람 다 내 편인데 와이퍼만 등 돌리고 있어요. 그 반대가 되면은 너 편이 되지. 동만누? 뭔데? 갑자기 정 떨어졌어. 자 여러분께서 은어랑 피레미를 잡아가지고 먹어봤는데 다음에도 이렇게 뭐 캠핑 분위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 받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 누구야? 나 광고 떤데 헌터빵.